29번째 포인트, 사진 재료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필름의 종류 및 특성, 용도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자, 첫 번째, 필름의 구조 및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찍는 데 쓰이고 얇고 투명한 강광 재료로서 얇고 투명한 셀룰로이드에 강광 유제를 발라서 사용하게 되는 게 바로 필름이 되겠습니다. 자, 필름의 구조는 흑백 필름과 컬러 필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흑백 필름은 보호막층, 유제층, 하도층, 블림베이스, 할레이션 방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막층은 필름의 표면에 젤라틴을 발라서 긁힌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이 유제층은 개조와 관용도가 생기도록 저감도와 고감도의 유제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도층은 필름에 유제를 칠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 할레이션 방지층은 젤라틴 색소를 발라서 선명도를 떨어뜨리는 할레이션 현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컬러 필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필름은 보호막층, 첨감 유제층, 항색 필터층, 녹감 유제층, 적감 유제층, 중간층, 할레이션 방지층, 필름 베이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흑백 필름과는 달리 첨감 유제층, 항색 필터층, 녹감 유제층이 있는데 이 각 색상에만 감광 발색하는 층을 바로 말합니다. 이 컬러 필름에서 중간층은 녹감성 유제와 적감성 유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필름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름의 형태는 롤 필름과 CT 필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롤 필름은 예전에 디카 이전에 사진기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름으로 35mm와 120mm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롤 필름은 정밀한 촬영은 어렵지만 한 번에 많은 컷을 찍을 수가 있으며 휴대도 편리하고 개인용이나 일반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CT 필름은 컷 필름이라고도 합니다. 낱장으로 되어 있는 필름을 말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상업용이나 전문가용 사진 촬영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진관에서 찍는 사진들이 대부분 시트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트 필름의 규격은 4 곱하기 5, 5 곱하기 7, 8 곱하기 10 등의 인치로 되어 있으며 필름 홀더에 끼워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필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름의 사진적인 성질로는 감광도, 감색성, 입상성, 해상력, 관용도, 콘트라스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감광도는 빛을 받으면 변화하는 성질을 바로 감광도라고 합니다. 이 감광도는 주로 감도라고도 하며 동일한 양의 빛에 반응하는 속도에 따라서 나눈 것을 바로 감광도라고 합니다. 이 감도의 표시법은 국제규격인 ISO와 DIN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법으로는 ISO 100/21도와 같이 ASA, DIN으로 써주게 됩니다. 자, 이 필름의 감도와 수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ISO는 감도를 25, 50, 100, 20, 400으로 구분하고 이 DIN은 15도, 18도, 21도, 24도, 27도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ISO 감도는 수치가 2배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DIN 감도는 3배씩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면서 이 감도에 따른 용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감도 필름은 ISO 25, 32, 50, 64를 말하고 입상성은 밀입자이며 콘트라스트는 높게 됩니다. 주로 이 저감도 필름은 정밀한 사진이나 복사용, 정물사진,
어떤 콘트라스트가 낮은 피사체나 대형 확대 인화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중감도 필름은 ISO 100, 125, 160의 필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밀입자로 콘트라스트는 중간조가 되겠습니다. 이 중감도 필름은 일반 촬영용과 인상사진에 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고감도 필름은 ISO 200, 400, 16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상성은 조립자로 콘트라스트는 매우 낮게 됩니다. 주로 이 고감도 필름은 콘트라스트가 강한 피사체나 실내의 움직임이 빠른 피사체나 스포츠 사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감도 필름은 ISO 3200 이상을 말합니다. 입상성은 바로 조립자로 콘트라스트는 매우 낮게 됩니다. 어두운 실내 장소나 야광 경기에 빠른 피사체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 감색성은 강광 재료가 빛의 파장인 가시광선의 색에 대해서 느끼는 성질을 바로 말합니다. 보통 컬러용 필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감색성의 범위는 400에서 700나노미터입니다. 이 입상성은 필름의 유제 안에 입자가 가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 저감도 필름은 입자가 작은 밀입자로 입상성이 좋으며 고감도 필름은 필름의 입자가 크고 큰 조립자로 입상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해상력은 촬영되는 피사체에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자가 고운 저감도 필름은 해상력이 크고 반대로 이 고감도 필름은 해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관용도는 촬영을 할 때 이 노출의 가부족을 허용하는 범위를 말합니다. 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까지에 나타낼 수 있는 범위를 바로 그 필름의 관용도라고 합니다. 이 콘트라스트가 높은 저감도 필름은 관용도가 낮게 되고 이 관용도가 높은 필름의 순서로는 흑백 필름, 컬러 네거티브 필름, 컬러 슬라이스 필름 순이 되겠습니다. 이 콘트라스트는 색의 대비로 밝고 어두운 명암의 차이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암의 차이가 큰 것을 바로 경조라고 하고 농도차가 큰 것을 연조라고 합니다. 이 고감도 필름은 저감도에 비해서 연조에 속하게 됩니다. 자, 필름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 처리에 따라서 내형 발색 필름, 외형 발색 필름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화상에 따른 분류로는 컬러 네거티브 필름, 컬러 포지티브 필름 등이 있습니다. 이 폴라로이드 필름은 필름 일매마다 처리제와 인화지로 되어 있으며 이 인화 과정이 필요 없으며 촬영 후 즉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화 및 현상 재료의 종류, 특성,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은 필름 등에 현성된 미세한 잠상을 흑화, 은화상이나 컬러로 환원시키는 화학처리 현상을 말합니다. 이 강광재료는 종류에 따라서 현상액의 종류, 방법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현상 처리 과정은 현상과 정지, 정착, 수세, 건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인화는 사진 원판인 음화를 강광지인 인화지 위에 대고 강광시켜서 양화가 나타나도록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원래의 취지대로 양화를 얻는 밀착 인화 방법과 렌즈 등의 조작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는 인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진의 인화 과정으로는 노광, 현상, 중간 정치와 정착, 수세 및 건조, 수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